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고구려 17번째 임금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수림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소수림왕의 아버지, 바로 고구려 16대 임금 고구원왕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제 4세기 중엽이죠. 사실 이 고구원왕 때 고구려는 밖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뭡니까? 이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적인 위기를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그 하나가 랴오뚱 요동지방에서 이 선비족이 세운 모용선비가 세운 연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연나라가 나중에 광개토 대왕 시절에 등장하는 연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요걸 전연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후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고구원왕이 요동방면으로 진출하다가 이 전연세력 모용선비와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 고구원왕의 어머니가 이 전연의 볼목 인질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무덤이 도굴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당시에 백제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백제 왕이 누구냐? 근초광이죠. 이 근초광은 활발한 정보 활동을 벌였는데 지금의 황해도 방면에서 북진을 하고 있었어요. 이 근초광의 백제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이게 371년이에요. 근데 이 평양성이 워낙 중요한 곳이라 고구원왕이 직접 임금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제군을 맞아 싸우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원왕이 백제군이 쏜 활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되죠. 정말 거듭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이때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 소수림왕입니다. 자, 여러분, 소수림왕은 지금 당장 백제에게 복수하는 것은 사실 고구려 국력이 아직 정비가 좀 덜 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수림왕은 후위를 기약하면서 내부의 어떤 체제를 정비하고 힘을 기른 일련의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공의입니다. 372년에 전진, 북중국인 전진에서 순두라고 하는 승려가 와서 불경과 불상을 전해줬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소수림왕은요, 이 불교를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귀족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죠. 또, 당시 불교는요, 고구려 왕을 현신한 석가모니, 현신한 부처로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불교 자체가 어떻습니까? 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소수림왕의 업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태학 설립입니다. 자, 이 태학은요,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 고구려 귀족들에게 유교 경전과 한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재를, 고구려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을 했겠죠. 또 소수림왕은 또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령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는 어떤 법과 규칙을 율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율령을 정비하고 이 율령을 반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림왕은 4세기 후반에 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왕위에 올라서 내부의 어떤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힘을 기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수림왕 때 이런 내부의 어떤 체제 정비와 힘을 기르는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 훗날에 광개토 대왕 때나 장수왕 때의 그 위대한 정보활동이 아마도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구려의 소수림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